구독해주세요.안녕하세요. 도세카님, 미녀입니다. 오늘 리뷰할 킷은 벌써 만든 지몇 달이 지났는데요. 발매되자마자 건담 베이스에 달려가서 두근두근한 마음으로 사왔던 바로 MG 발바투스입니다. 워낙 멋지게 잘 나와서 처음에는 순조립을 하려다가 최근에 퍼스트 건담이 건담 베이스 컬러 한정판으로 나온 게 너무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발바투스를 한번 건담 베이스 한정판처럼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풀도색은 아니고요. 간단하게 몇 군데에만 부분 도색을 하였는데 어떻게 만들었는지 지금부터 리뷰 시작할게요. 도미녀 3분 건담. 우선은 발바토스가 MG답게 부품들의 분할이 너무 좋아서 부분 도색하기에도 정말 편했는데요. 저는 건담 베이스의 느낌을 내기 위해서 흰색 부품들과 프레임은 그대로 사용했지만 기존의 빨간색과 노란색, 그리고 파란색도 약간 제가 원하는 파란색이 아닌 부분은 그것들만 모아서 도색을 해주었습니다. 일단은 흰색 부품하고 프레임하고 무장들만 도색을 안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파란색에 사용된 도료는 두 가지. 이렇게 둘다 타미야의 캔 스프레이고요. 하나는 TS58 펄 라이트 블루, 하나는 TS50 미카 블루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사용해서 킷의 빨갛고 노란색 부분들은 이렇게 파란색으로 만들어줬는데, 밝은 색은 덕트 위주로, 그리고 진한 파란색은 바디 부분들, 부품들 위주로 이렇게 도색을 해주었고요. 이캔 스프레이들은 둘다 펄이 있는 녀석들이에요. 근데 이 미카 블루 같은 경우는 약간 클리어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두개다 서페이서를 하지 않고 부품 위에 바로 이 녀석들만 뿌려주었지만, 특히나 미카 블루는 약간 클리어 느낌이 나기 때문에 밑색이 굉장히 잘 비쳤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저처럼 이렇게 도색을 하실 예정이거나 미카 블루를 처음 쓰시는 분들은 약간의 투명도가 더 있다. 그래서 하시기 전에 서페이서를 먼저 해주시면 좋아요. 블랙 서페이서라든지 이런 걸 먼저 깔아주고 하시면 더욱더 깔끔하게 컬러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뿔 같은 경우는 무슨 색이 어울릴까 고민하다가 모로토 크롬마커로 칠해주었습니다. 근데 이 녀석은 한번 칠하고 나면은 한 이틀 정도는 말려주시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 지분이 많이 남고, 제가 이 녀석 만든 지몇달 지나서 완성 사진을 촬영을 했는데도 만지면서 많이 까졌어요. 이런 모서리 같은 부분들이 후진 치약만 할때 어쩔 수 없이 만졌는데 이게 많이 잘 까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칠하실 경우에는 최대한 안 만지시는 게 좋고요. 먹선은 패널라인 액센트 컬러로 넣어주었고, 자잘하게 네모지거나 이런 이제 육각형 부분들 있잖아요. 여기는 타미야 저먼 그레이 에나멜로 이쑤시개 도색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프레임 부분도 너무 디테일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조립감 느끼면서 라이트하게 만들고 싶어가지고 프레임에 정말 도색을 안 했는데, 이런 부분에만 조금 타미야 아크릴 건메탈을 크롬 실버랑 조금 섞어가지고 약간 밝게 만들어서 도색을 해놓고 제가 쓰는 게 있어요. 이거를 이쑤시개로 이렇게 조금씩 발라줬습니다. 그리고 워낙에 도색을 안 하더라도 프레임 자체에 은색 메끼가 들어가기 때문에 되게 포인트가 돼요. 이런 실린더 같은 부분들이, 그런 거는 이제 도색을 따로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저는 SDL도 데칼링을 해줄 만큼 데칼을 되게 많이 사용하는 편인데, 발바투스 같은 경우는 뭔가 데칼이 없는 게좀더 깔끔하고 자연스러운 느낌이라서 데칼링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분이 지금 넘은 것 같은데요. 네, 많이 편집이 되거나 이 부분은 이미 여러분에게 전달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괜찮습니다. 이 그 발바